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핸드폰 번호 끝자리가 어떻게 되시죠? 아, 오늘 피부 관리로 예약하신 분이시죠? 한 번만 관리 더 받으시면 쿠폰 하나 발행되는데 알고 계세요? 각질 제거 관리 1회 무료 쿠폰이 발급되실 거예요. 다음에 한번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고요. 오늘은 어떤 관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 오늘 피부 스크럽 받으러 오셨어요? 각질 제거? 아, 그러시구나. 오늘 한번더 관리 받으시면 다음번에 각질 제거 관리 무료 이용권 나오시는데, 조금 아깝 긴 하지만 뭐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각질 제거로 관리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쪽으로 오시고요. 얼굴에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신 것 같긴 한데, 네. 아무것도 안 바르셨어요? 스킨이나 로션 같은 것도 안 바르셨나요? 미스트만? 그러시구나.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피부결 토너로 정돈만 하고, 바로 관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앞머리랑 잔머리 삐져나온 게 굉장히 많으세요. 머리에 샤워캡 씌워드리고 너무 조이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으신가요? 어디 머리 좀더 삐져나온 데는 없으세요? 여기 뒤쪽에만 다시 조금 정돈할게요. 앞머리 기르시는 중인가 보다. 그죠? 되게 길어가지고 앞머리가. 아, 앞머리 기를 때 진짜 짜증나죠?
토너로 피부결 정돈 한번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듬뿍 묻혀서 사용하시는 게 피부에 자극이 덜 가고 좋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워낙에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좀 닦아드릴게요. 안으시죠? 스킨이 워낙에
해내실 때 너무 자극을 일단 다 닦아냈어요. 피부결 정도는 다 됐고. 그러면 바로 오늘 각질 제거 하실 제품을 제가 만들도록 이번에 쓸 제품은 모델링 팩이에요. 워낙에 많이 저희 가게에 찾아주셔서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잘 맞으시더라고요, 고객님 피부에. 오늘도 역시 그럼 이 제품 사용해서 각질 제거 도와드릴게요. 좀 뽀드득뽀드득한 소리 나는 이런 가루로 되어 있고, 얼굴이 작으셔서 한 스푼 정도 사용. 민트향이 나죠?
때마다 물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물을 너무 조금 넣으면 이상도 점도가 딱 좋아요. 흐르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면 딱 좋은 그러면 이팩 얼굴에 지금 발라드릴 건데 눈 살짝만 가려드릴게요. 편한데 없으시죠?
관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항상 고객님들 보면 코 옆에를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지금 얼굴에 팩 다 발라놨고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 팩에 굳을 거예요. 오래 안 걸리니까 잠시만 기다리실게요. 제거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이제 피부 모공도 넓어지지 않고 탄력도 유지돼. 혹시 귀 있는데 묻진 않으셨죠?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혹시 물기 같은 거 묻으셨나요? 살짝씩만 귀 닦아드릴게요. 팩할 때 역시 물이 조금 튀었을 수도 있으니까.
거가 되었습니다. 피부 되게 매끈매끈해지셨어요. 확실히 만지니까 느낌이 완전 다른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얼굴에 크림 발라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발라드릴 크림은 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각질 제거한 날은 수분 보충이나 피부 진정에 좋은 팩을 하는 게 좋은 건 알고 계시죠? 피부가 아무래도 각질 제거를 하면 자극이 갔을 거기 때문에 진정 제품이나 보습력이 좋은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수분 팩을 바로 각질 제거한 다음에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꿀처럼 보습에 좋은 제품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유채꿀 젤리 미스트라는 건데 미스트예요. 오늘은 토너는 일단 생략을 하고 미스트로 얼굴 진정시켜 드릴게요. 지금 손에 팩이 조금 묻어서 살짝 닦아낼게요. 그러니까 발라드릴게요. 네, 크림까지 다 발랐고, 목에 미스트 한 번만 더 뿌려드릴게요. 목 관리도 하시나요? 목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관리는 다 마쳤고요. 집에 가서 수분 제품 같은 거 발라서 기초 단계 마무리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관리 받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 무료 이용권 있는 거 아시죠? 그거 꼭 사용하러 다음에 와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관리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